안녕하세요. 카타임 토마입니다. 저는 지금 쉐보레 트렉스 크로스오버 온더 에비뉴라는 행사에 와 있습니다. 차량의 신차 런칭 행사죠. 제가 여태까지 본 신차 런칭 행사 중에 가장 규모 있고 가장 화려하고 또 역대급 규모였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무대에 올라온 차량도 지금 4대만 여기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. 트렉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색상이 여기 다 올라왔었던 것 같아요. 굉장히 화려한 퍼포먼스를 보여줘서 좀 눈가기를 즐겁게 했습니다. 이렇게 역대급으로 준비한 이유가 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어서 그렇게 준비했다고 하더라고요. 여기 보면은 여기에 보면 RS 트림이 있고 이쪽에 보면은 액티브 트림 이 두 대만 일단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. RS 트림이랑 그 액티브 트림은 전면부 생김새가 조금 다릅니다. 개인적으로는 액티브 트림이 조금 더 디자인이 괜찮아 보여요. 네, 들어가세요. 예, 들어가세요. 네. 듀얼 포트 그릴의 아래 부분이 좀 더 와이드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. RS 트림 같은 경우에는 듀얼 포트 그릴의 아랫부분이 조금 더 모아지는 타입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. 전반적으로 디자인은 X를 형상으로 해서 그렇게 디자인을 꾸몄다고 하고요. 상단에 LED DRL 그리고 하단에 저 헤드램프 저것도 LED 프로젝션 타입의 헤드램프가 들어갔다고 합니다. RS 트림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RS의 배지가 이렇게 들어가고요. 세련된 블랙크롬이 장식이 들어가면서 좀 더 스포티하고 강렬한 느낌을 전달해주고 있고요. 저 액티브 트림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이 좀 없죠. 바디 컬러로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. 어느 게 마음에 드냐? 저는 액티브 트림이 좀 더 마음에 드는데요. RS 트림도 젊은 분들에게 되게 어필을 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. 측면부에서 보자면은 네, 이 차량은 이 쉐보레 브랜드의 바로 형이라고 할 수 있는 트레일블레이저보다 조금 더 긴 전장을 가지고 있어요. 크로스오버 CUV로 나왔는데 약간 좀 길어지면서 팀킬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우려가 있는데 이 쉐보레의 설명을 뭐냐면은 이 차 같은 경우에는 CUV로 세단을 선택해야 되나 아니면은 SUV를 선택해야 되나 고민 없이 이 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하고요. 트레일블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형적인 SUV 포지션으로 만든 차량이라고 합니다. 두 차량의 포지션 자체가 다르다는 것이 이제 브랜드의 설명인데요. 뭐 다들 아시겠지만 SUV 같은 경우에는 좀 아웃도어 레저용 그런 자동차라고 볼 수 있고요. 그리고 세단 같은 경우에는 도심형 차량이잖아요. 뭐 이 차량은 어디든지 갈 수 있다. 아 그게 이제 이 차량이 뭐 개발 목표였던 것 같아요. 자 그러면은 뒤로 한번 가볼게요. 뒤는 이 두 차량이 공이 같아요. 액티브 트림이랑 그리고 RS 트림이 좀 비슷합니다. 거의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. 개인적으로는 이거를 이미지로 봤을 때 이 테일램프 사이가 너무 벌어져 있어가지고 조금 밉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.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보자면은 이 뒤 꽃무늬를 쭉 잡아 빼면서 얘를 좌우로 갖다 붙이면서 조금 더 와이드한 느낌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테일램프도 마찬가지로 LED 테일램프가 들어가 있어요. 자 그러면 요거 한번 열어볼게요. 여기가 열면은 어우 넓은 공간을 또 쓸 수 있고 이게 파워 테일 게이트가 들어가 있어요. 네, 적재 공간은 적당한 그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개인적으로는 요 범퍼 되게 스포티하고 과감한 범퍼 스타일 마음에 들고요. 아까 왜 제가 이 디자인을 X를 형상화한 디자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이 뒷모습 역시 X를 형상화한 디자인이라고 합니다. 자, 아까 전장이 되게 길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전장이 긴 만큼 레그룸, 2열 레그룸을 굉장히 잘 뺐습니다. 그리고 루프 라인 같은 경우에는 약간 플랫한 느낌이에요. 좀 낮긴 하지만. 그래서 뒷자리에 탔을 때 이 헤드룸이 상당히 마음에 들고요. 헤드룸이 여유가 있죠. 그리고 바닥이 플랫해요. 바닥이 플랫해서 비록 폭이 좀 좁긴 하지만 적어도 이 다리 공간만큼은 가운데 타신 분들도 편안하게 앉으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. RS 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커 스티어링 휠이 들어가 있죠. 그리고 블랙 머프 타이라든가 이렇게 스포티한 느낌의 스티어링 휠 그리고 저 디지털 클러스터와 AVM 모니터가 저렇게 돼 있는데 여기 이 부분이 좀 이렇게 접혀있는 느낌이에요. 접혀있는 느낌인데 어쨌든 배열 자체는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요. 이 운전자 중심으로 이 센터 페시아가 약간 돌아있어서 운전자 중심의 인테리어를 완성하고 있고요. 그리고 RS 트림답게 이제 레드 포인트가 여기저기 들어가 있으면서 좀 더 멋스럽고 젊고 세련된 느낌을 연출하고 있습니다. 소형차잖아요. 그래서 폭이 조금 좁다는 거 말고는 공간적인 매력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. 한 요 정도 볼게요. 네. 제가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시승이 예약되어 있어요. 그래서 며칠 타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시승을 하게 되면은 상세하게 여러분들께 풀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정리해보자면은 역대급 행사였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너무 화려했죠. 행사가 진짜 너무 화려했고 그만큼 쉐보레에서 한국 시장에 좀 어느 정도 좀 정성을 들이는 느낌이 들었어요. 이 차량이 올해 그 쉐보레가 약속한 6대 신차 중에 두 번째 차량이거든요. 나머지 4대의 차량에 대해서도 좀 기대가 되고요. 조만간
이 차량의 시승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카타임 토마였고요. 여기는 일산 킨텍스 현장이었습니다.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시청 감사합니다.